이제 일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손님들 있으면 계약 받아가지고 일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데 예전 같으면 안 갔죠. 그냥 매일매일 스케줄에 따라 일을 하는데 지금은 스케줄이라는 게 없어요. 있어봐야 뭐 몇 개 안 돼 한 달에. 나머지 이제 계속 꾸준히 계약하는데 말이 또 길었는데 요점은 뭐냐, 코로나 사태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저기 부동산 대책이 두 번 발표됐잖아요. 6.17 대책하고 7.10 대책.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세종 지역은 뉴스에서는 뭐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그래갖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뛴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다 선반영 됐고요. 이제 오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투기해놨던 일부 서울분들이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종에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찌라시 날려놓고 이제 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청주를 다녀왔는데 청주 아파트도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 이제 1가구 2주택이 안 돼요. 여러가지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뭐 거기다가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기고 1가구 1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싹 처분하는 건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십억씩 하잖아요. 어차피 1가구 1주택이면 그 주택을 보유하고 나머지 찌끄러기를 처분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주의 집들이 쏟아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권을 줘가지고 했던 사람들도 때는 이때다 하고 지금 이제 암암리에 팔고 있습니다. 가격 공개는 안 해요. 왜냐면은 가격 공개는 직거래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세종으로 뭐 올 이번 문재인 정권 안에서 그 저기를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12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의 그 인구를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70만을 보는데 아니요. 향후 10년까지 해도 38만이 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인구는 없는데 집은 남아돌아. 또 지을 거예요 아마 세종에. 결론적으로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똘똘한 집. 세종에도 뭐 그 호수공원 앞에 한뜰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탤런트 정우성 씨가 사놓은 집. 네, 그런 집, 노란자급 집들은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타겠지만은 그 외의 거는 이미 꼭지점이란 얘기예요, 가격이. 지금 상투 잡는 거예요, 지금 사시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끌시끌한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 투자 중에서 일 받다가 아파트잖아요? 토지, 상가, 뭐 여러가지 오피스텔, 뭐 임야, 여러가지 있지만, 제일 많이 오르는 건 누가 뭐래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면 갭투자, 갭투자가 뭔지 아시죠? 예, 전세 끼고 대출해서 자기 돈 거의 안 받고 집을 등기를 마치는 겁니다. 그랬다가 뭐 몇 년 후에 예, 집이 오르면 네, 팔아서 차익을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무조건 1인당 1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은 뭐 70억, 80억 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임야, 부동산, 뭐 상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이제 1가구가 뭐 14채 보유하고 이러는 건 아마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 중에서도 어떤 분들 뭐 14채 이상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큰일 나요, 이 앞으로. 자,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아마 홍콩, 여러분들 홍콩 아시죠? 홍콩처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청 오를 겁니다. 물론 이제 노른자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마지막
거제도 도착해서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운전해야죠.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바이바이.